안녕하십니까. 몬털란TV입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곧 기소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혜경이 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 부분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상당한 그 증거를 좀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대의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그 저 관용차를 그 도지사의 부인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시 배치를 해놓고 이재명이 타는 관용차와 별도로 이재명 마누라가 타는 이런 그 경기도 관용차를 아예 그 주차장에 대놓고 거의 3년 동안에 이 사적으로 이용한 이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지금 증거가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그 다음에 뭐 이 저 조명현 씨가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협조한 부분도 있고 지금 그 운전기사 자체를 검찰이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배임 혐의에 대해서 기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운전기사를 통해서도 자주 이렇게 김혜경이 경기도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렇게 저 이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재명도 당연히 이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를 이 관용차 사적 사용 이 부분 관련해서 5천만 원대의 배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 이거 외에도 보면 좀 이재명 부부의 배임액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는 게 법인카드 최소 2천만 원 이 부분을 갖다가 사적으로 자신들의 그 사적 목적을 위해서 이재명 음식값 대기 위해서 전용한 이 부분이 한 2천만 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관용차 5천만 원, 운전기사 월급 또 등등 여러 가지 기름값 등등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약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마누라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용한 이 부분이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업무 추진비. 이 업무 추진비를 이용해서 이재명 사는 그 집으로 과일을 갖다 이렇게 댔죠. 그것도 지금 드러난 것만 한 2천만 원 됩니다. 이것도 과일 가게 주인이 검찰이 와서 다 그 자세하게 협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과일 주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자기가 대금을 지급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 검찰 수사에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도 그 빼놓지 않고 다 협조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 그래서 요것만 해도 한 9천만 원 정도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이 도지사의 그 직분에 있으면서 해선 안 되는 이런 그 불법적인 전용, 법인카드 전용, 업무 추진비 전용, 그 다음에 황당하게 도지사가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 관용차를 도지사 부인이 말이죠. 아예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3년 가까이 대놓고 사적으로 이용한 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참 추악하고 지저분한 이런 그 부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이거 말고도 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사실은 그 대북 송금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요번에 같이 포함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을 더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임액은 이제 아무래도 배임죄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혐의가 가벼울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이 공직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제 대북 송금, 이 금액도 크고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죄질이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기소하겠다, 이러한 검찰의 의도가 여기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지금 배임죄 관련해서도 빼도박도 할 수 없는 게 이재명이 도지사로 있으면서 그런 그 불법적인 그 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출결의서에 직접 사인까지 한 이 부분까지도 검찰이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이 부부들은, 이재명과 부부는 배임죄에서 사실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조만간에 이 배임죄로 해서 우선 이재명 부부를 기소하는 걸로 사실상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수원지검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화영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쌍방울 등에서 다 실토했듯이 이재명의 방북비용,
관련해서 300만 불. 그다음에 경기도의 어떤 실적과도 관련되어 있고 결국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북한에 뭐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500만 불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다그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800만 불, 100억이 넘는 돈이 자, 북한으로 갔는데 거기에 최대 어떤 그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볼수 있죠.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것을 지시 내리고 할수 있는 결정하고 할수 있는 인물은 이화영이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보니까 별도로 기소한다 이런 것을 검찰이 지금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점이 오히려 눈길을 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혐의가 조금 다소 좀 떨어진다, 약하다, 뭐 이렇게 봐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보듯이 이런저런 혐의를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늘어지고 이런 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악용이 되는 그래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물론 이렇게 묶어서 해지면 이 피고인은 좋겠지만 그러나 사법정의가 상당히 그 훼손되는 이런 그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북 송금은 구속영장을 치겠다. 이런 그 검찰의 의도가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액수도 그렇고, 상당히 그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그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북 송금은 별도로 기소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을 치겠다 하는 검찰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볼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도 다르죠. 지금 배임죄하고 대북 송금은 사실 범죄의 그 성격도 다릅니다. 충분히 명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요즘 뭐 매일같이 지금 이제 곧 나올 저 이화영이 그 6월 7일 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거기 발작적인 이런 그 행보를 오늘 아침에 또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검찰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뭐 이화영에게 이런 식의 진술 조작을 했다. 뭐 시대의 검찰의 그 정치 공작 조작 사건이다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떠들고 있고 그동안 그런 식으로 숱하게 떠들었지만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계속해서 그런 그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건 굉장한 좀 불안감을 이재명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은 우선 그 배임죄만으로도 해서 지금 서울은 물론 수원지방법원으로도 이제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부부가. 지금 김혜경이가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이제 배임죄까지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이제 한간에는 이재명의 배임죄, 그다음에 이 대북 송금 이런 걸 묶어가지고 같이 수원지검이 기소를 할 것이다. 영장을 칠 것이다. 이런 거 전망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부부만 이렇게 딱 둘을 묶어가지고 배임죄로 해서 먼저 기소를 하고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업무일지도 보니까 허위로 작성한 이 부분도 검찰이 지금 수사해서 드러난 걸로 돼 있어요. 업무일지도 상당 부분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불법적인 전용에 이재명이 사인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검찰이 확보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도 사실상 이런 상당한 경우에 자이 뭡니까 김혜경을 태우고 이 차가 운행이 됐다 이런 부분을 다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이 아주 중한 범죄죠. 이거는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당초 예상과 달리 따로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겠다. 이것이 검찰의 지금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런 점이 오히려 더 눈길을 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투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